네, 아빠가 간다. 동탄 순환대로 나와 있습니다. 성원 상대빌 이지 더 원. 그리고 건너편에 버거킹, SK 주유소, 근린공원, SFA, 예, 또 사거리 와 있고요. 지금 여기가 동탄 순환대로의 마지막 지선, 예, 갈라진 30번 길입니다. 동탄 순환대로 30길. 도로명 주소는 하나도 붙어 있지 않고 제가 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이 길이 동탄 순환대로 30길입니다. 거기 앞서서 지금 비어있는 이 부지, 이 부지는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이 부지, 이 부지는 근생 32블럭입니다. 근생 32블럭. 요게 이제 2번, 저쪽이 1번 해가지고 두 필지로 나눠져 있고, 여기 근생은 5층짜리 일반 상가들 들어설 수 있는, 저 앞에 보이는 저기는 근상, 좀 덩치 큰 거고, 여기는 흔히 집 근처에서 보실 수 있는 5층짜리 상가들, 1종, 2종 근생들, 그리고 학원들, 교습소들, 그렇게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상가 용지입니다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네, 동탄 성원 상대빌 끼고, 네,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길입니다. 네, 건너편에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. 이 길이 낭만이 있습니다. 낭만이 있는 길이고, 동탄 순환대로 30길 보시다시피 이쁩니다. 저수지처럼 연못, 뭐 호수라고 부르기는 규모가 좀 작고, 이 길이 이뻐요. 이 길이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, 저 옆으로는 이제 테크로밸리가 쫙 시작되는 거고, 나름 이렇게 한적하고 산책하기 좋은 그런 길입니다. 어이구, 우리가 왔다가 또 물 한번 또 쫙 한번 또 올려주네. 또 살아있어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. 바로 앞에 아파트 짓고 있는 거는 A4-2, 드디어 4-1, 1640세대, 바로 앞에 1390세대, 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우리 가니까 또 싹 이제 힘을 빼잖아요. 또 가볼까? 또 한번 싹 올릴지. 저걸 무슨 대문이라 그러죠? 하여튼 뭐 이렇게 크게 쫙 소술 대문이라고 하지 않고 상징적인, 네, 그런 대문 같은데, 네, 저 사람들 계시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. 여기서 한번 보고, 네, 저렇게 정자처럼, 네, 저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이 성원 상대빌 옆길로 따라서 쭉 가면, 네, 이렇게 한적하고 이쁜 길들이 있습니다. 이리 고궁에 온 것 같죠? 이것도 좀 넓어서, 예, 깨끗하고 고궁에 있는 것 같아요. 고궁. 관리가 다 잘 돼 있어요. 동탄 여기 신도시 만드는 나무들 관리하고 조경해서
일을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아기들 데리고 놀러 올 때가 꽤 많습니다. 동탄에. 이런데, 예. 이런 데서는 진짜 드라마처럼 그 청소년들, 뭐 고등학교, 뭐 대학교, 지금 그 개인 다큐라든가 유튜브로 찍는 뭐 간단하게 찍는 그런 드라마들 그런 거 하기 좋죠. 이런 데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한복만 두 개 빌려가지고 조선시대 분장 해가지고 찍으면 뭐 돈도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? 네, 성원산대빌 끝나고 계속 길 따라 올라가면 보여지는 이 넓은 부지. 자, 궁금하실 건데요. 이 부지는 B4입니다, B4. 그러니까 A가 아파트고 B가 연립이죠, 연립. 뭐 흔히 빌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연립. B4 부지고요. 뭐 계약자인지 현재 등기까지 다 쳤는지 몰라도 일단 신원종합개발로 나와 있고, 여기는 연립이니까 아파트는 5층부터고 연립은 4층까지죠. 5층 미만, 4층까지 이하. 85제곱미터 초과. 그러니까 큰 평수 연립입니다. 흔히 이제 보이시는 거 뭐 타운하우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여기가 좀 큰 부지로 166세대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길 어디가 보시죠? 동탄 대로 할 때 제일 마지막 동탄 대로가 7.5km 짜리인데 장지동부터 저 기흥아씨 앞에 편의점까지 가실 때 그 마지막 길에서 마지막 동탄 대왕의 마지막 왕자 24번째 왕자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 그 길입니다. 그 길 마지막에는 엄청 길게 저 테크노 제일 끝자락에서 쭉 돌아가지고 쫙 왔을 때 이 길입니다. 이게 저 앞에 길 파크자이 지나서 전부 다 이게 산세가 있고 공기 좋은 데로 마지막으로 쫙 가는 24길 그게 동탄대로 24길 그 동탄대왕의 24번째 마지막 왕자 기골이 장대하고 경치 좋고 산자락 좋은 데로 쫙 길게 키도 크고 그런 이 24번째 왕자가 이 길이다 말씀드린 그 바로 저 앞길로 쭉 지나서 그때 여기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였던 거고 그러면 여기는 동탄 순환대로 마지막 30번째 동탄 순환대로 길 30길 여기도 순환대비라고 표현한다면 순환대비의 마지막 30번째 공주 그러면 이것도 뭐 어떻게 됩니까 동탄대왕의 24번째 왕자와 순환대왕 대비의 30번째 마지막 공주 마지막 왕자와 마지막 공주가 또 만나는 거죠 여기서 그럼 뭐예요 이거 막장 드라마 또 한번 나오는 겁니까 이거 그럼 설마 엄마가 미실 이 순환대비가 미실이었던 것인가 시동대군과 신리대군 청계대군 다 만나고 트램을 만들고 GTX SRT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미실 같은 우리의 순환 대비입니다. 자, 동탄 파크자이 여기가 저 동탄대로 24길입니다. 동탄대로 24길 동탄대로 24길과 순환대로 30길 딱 만났습니다. 자, 여기서 보면 엄청나죠? 아, 여기 정말 사기 좋은 것 같아요. 나중 되면 쫙 나가서 저 앞에 정자하고 잔잔한 조그마한 그 저수지 바라보고 또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동탄 순환대로 마지막 길 30길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 아빠들
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셨습니다.